오늘의 아이템은요, 파이팅 감성 뿜뿜 체리 덕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야! 레드, 코랄, 오렌지, 봄여름의 체리, 가을겨울의 체리 같은 느낌. 섹시한 체리로 차라리 다른 체리 팔레트를 찾는 게 낫게 굳이 트집을 잡아보자면 미아입니다. 네, 오늘의 아이템은요, 바로 하이틴 감성 뿜뿜 체리 덕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페리페라의 체리 컬렉션입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로 스킨푸드 소다 컬렉션 이후에 페리페라 체리 컬렉션이랑 그리고 투쿨포스쿨 태그, 그리고 제가 요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메이드 미아 오리지널 스레즈 What's in my bag 2탄 뭘 먼저 올릴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이 페리페라를 제일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페리페라 체리 컬렉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되게 빨리 배송 오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받아보고 나서 너무나 신이 났다는 말씀을 먼저 짧게 전해드립니다.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러 가실까요? 슝슝. 제가 먼저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06호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어?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웠다는 결론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를 진짜 좋아하고 엄청 잘 쓰거든요. 수 중에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요거 빼고는 지금 다 갖고 있는데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사이즈가 은근히 휴대성이 좋은 듯 휴대성이 나쁜 듯 하긴 하지만 구성이 너무너무 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까마귀의 눈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왕 글리터들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딱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붉은 섀도우들도 콩콩 박혀있으면서 베이스도 있고 특히 펄 글리터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전체적으로 핑크톤이긴 한데 핑크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로도 좋지만 약간 채도감 있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쓸 수 있게끔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제품 쓸 때 그냥 손으로 막 바르기 때문에 오늘도 손으로 막 발랐는데 굉장히 잘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도 꽤 고르게 잘 되면서 제가 블러셔까지 요 안에 있는 요 두 컬러를 믹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뭉침 없이 잘 발리지 않나요? 그래서 문지르면 아무래도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콩콩콩콩 하면 파운데이션과 은근히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서 예쁘게 손으로도 블러셔를 간편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딱 완성이 된 모습이 진짜 체리 같은? 먼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랑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두 가지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친구가 봄, 여름의 체리잖아요? 그럼 얘는 가을, 겨울의 체리 같은 느낌?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연한색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체리 팔레트라면 체리 느낌이 좀 나야 되잖아요. 뿔그리한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체리 팔레트를 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구성을 썼을 때 살짝 딥하고 약간 다크하고 어두운 느낌이 많이 감돌기 때문에 나는 화사하고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어두운 느낌에 뭔가 섹시한 체리를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가루날림이 약간 있지만 그렇게 있는 편이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른 입자와 밀착력, 발색력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루날림도 별로 심하지 않고 정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볍게 쓰기 좋은 팔레트다. 발색력도 정말 좋고요. 구성 자체가 진짜 알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드 팔레트는 모두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가격 23,000원 2호 쉐리 체리를 샀습니다. 저는 체리를 노리고 샀기 때문에 쉐리 체리를 샀고요. 뭐 펄 글리터, 베이스 글리터, 음영 섀도우, 블러셔, 쉐딩 뭐 컬러만 맞다면 눈썹까지도 어쨌든 이거 하나로 전체를 끝낼 수 있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체리 컬렉션이고 사실은 난 조금 더 데일리한 게 좋아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좀 진하다 이럴 거면 1호를 사거나 다른 걸 쓰는 게 맞지 어쨌든 체리를 노리고 샀기 때문에 체리 느낌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엔 요 컬러들이 너무 진하다 조금 딥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 블러셔도 일부러 요 가운데 있는 핑크를 썼어요. 근데
얘 두 개를 믹스했을 때는 좀 이렇게 화사하고 밝은 느낌인데 얘를 썼더니 뮤트한 핑크여서 살짝 퍼플기도 감돌고 굉장히 쿨쿨한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로 썼더니만 얘가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뭉침이 생기면서 약간 멍든 것처럼 이렇게 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여기 뭐 다친 것 같아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거 블러셔로 쓸 때 주의해야겠구나. 그래서 아주 연하게 쓸 때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채도감 있게 블러셔 쓰는 분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다. 멍들었니 하는 얘기 들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저는 원래도 채도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진하게 이렇게 다크하게 되는 걸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훨씬 쏠렸습니다. 그래도 얘는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 자체로 나는 딥하고 다크하고 좀 진한 걸 좋아해, 강한 걸 좋아해 하시면 요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저는 집에 팔레트가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난 팔레트 좀 있고 나는 좀 코덕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면 많이 겹칠 거고 이거보단 차라리 다른 체리 팔레트를 찾는 게 낫겠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요즘에 이제 이런 대중성을 잡기 위해서 뭐 체리 컬렉션이다 이미지 컷이나 이런 거 굉장히 체리 빨강한데 막상 팔레트에는 브라운인데 붉은기 있는 브라운 약간 이 정도여가지고 기왕이면 빨간색이 그래도 하나쯤 잘 안 쓰더라도 섀도우 아니면 립으로라도 넣어서 빨간 포인트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코덕으로서의 조금 한정판 덕으로서의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각 10,000원 세 컬러 구매를 했습니다. 6호 진진 체리, 7호 코랄 수준, 8호 컨셉 천재. 야! 일단 잉크 무드 드롭 틴트도 너무너무너무 예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너무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채도감이 있는 화사하고 밝은 약간 컬러감이 드러나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기왕 화장할 거면 티가 나야죠. 너무 안 한 것 같으면 차라리 쌩얼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파이기 때문에 레드, 코랄, 오렌지 역시 페리페라가 페리페라 했다는 제가 잉크 무드 드롭 틴트도 전호수가 있는데 자고로 립이란 이렇게 화사한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릴 때 워터 틴트처럼 아주 얇게 뭔가 물처럼 발리는데 워터 틴트 특유의 얼룩지거나 발색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적당히 보완된 어쨌든 워터 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랑 코팅 틴트의 중간 정도의 사용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색감이 정말 좋긴 한데 워터 틴트처럼 뭔가 물들듯 발리기 때문에 지속력도 꽤 좋고 착색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색감이 날아가거나 겉에 이런 투명한 이런 촉촉한 광채가 날아가더라도 입술에 혈색은 남아있다 하는 틴트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얘가 워터 틴트에 더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각질에 착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살짝은 괜찮지만 많이 지나갔을 때 다 날아가면 입술 각질에만 색감이 남아있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게 그런 코팅 틴트를 바르고 싶긴 한데 기존 코팅 틴트들이 아무리 착색력 있고 지속력이 좋다고 해도 조금은 아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특히나 추천하고 싶은 채도감 있는 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트집을 잡아보자면 뭐 체리 컬렉션이라고 하기에는 뭐 체리색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텐션이 잔뜩 올라가서 너무나 제가 쏘아붙인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이 체리 컬렉션 궁금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되는 그런 리뷰였길 바라고요. 혹시 제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 컨텐츠 예고 빵! 투쿨포스쿨 태그 원더랜드 굉장히 오묘하고 예쁜 우리 태그 원더랜드가 있고 What's in my bag 2탄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